친구들 안녕, 커터언니예요. 화창한 5월인데 우리 친구들은 뭐 하면서 지내요? 집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고 또 집에서는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언니는 집에서 뭐 할까 생각하다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줄게요. 따란! 이런 그림이야. 요 그림 무슨 그림 같아요? 맞아요. 생일 축하 파티예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언니가 또 다른 그림도 그려봤어. 짠! 왕 그림도 그려보고 짠! 신화 그림도 그려봤어. 언니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난 거 있지? 그래서 오늘 언니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보라! 네! 어허! 나는 오늘 우리 아이의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기쁜 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하하하하! 너무 기분이 좋구나! 아! 왕께서는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군요! 하하!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 그래! 그러면 이 기쁜 마음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구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구나! 어? 정말이십니까? 그럼 제가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오, 자기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가 있을 줄이야. 아하하하. 오, 자기 고마워. 어, 근데 자기야, 사실 나 조금 걱정이 돼. 무슨 걱정? 왕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조금 걱정된다. 하, 무슨 상관이야. 왕이 우리를 초대했어도 우리 결혼식이 먼저지. 상관하지 마. 그냥 결혼식 하자고. 그래. 알았어. 딴딴따다. 하하하하. 어,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우리가 결혼하는 날인가요? 어허허허. 그럼요. 저도 행복합니다. 룰루룰루루. 어, 너 오늘은 우리의 결혼식이야. 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왕의 초대를 받지 않으셨나요? 어, 물론 받았지요. 어, 그런데 왜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거죠?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저는 결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못 가겠어요. 미안합니다. I am sorry. 안녕. 오. 오호, 잘하는구나. 오, 오늘 잔치가 있지만 나는 소 기르는 게 더 중요해. 잔치는 뭐 다음에 갈까? 뭐 상관없어. 안 가도 괜찮아. 나는 내 소가 더 중요하지. 이 소를 더 훈련시켜서 나는 멋진 농부가 될 거야. 엄청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어, 저런 왕 소용없어. 어, 야, 너 말 똑바로 안 들을 거야? 앉지 마. 일어서, 임마. 어, 저기 농부가 있네. 여보시오, 농부님. 어호, 안녕하세요. 웬일이신가요? 아, 농부님. 농부님은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나요? 어, 물론 초대받았지요. 어, 근데 왜 참여를 하지 않아요? 아하, 죄송해요. 제가 어제 소를 10마리를 샀거든요. 그런데 이 10마리 소랑 함께 밭을 갈면서 훈련을 시켜야 돼서 제가 잔치에 갈 수가 없네요. 네? 뭐라고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농사일이 더 중요하다고요? 어? 그러면 안 됩니까? 허허허허허. 죄송해요. 저는 이 소가 더 중요하거든요. 죄송해요. 그래서 못 갑니다. 안녕. 어, 이런. 우리 왕께서는 이제 어떻게 너무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많은 당근들이. 이거를 다 팔면 뭐 나는 엄청 부자가 되겠는데. 이걸 빨리 뽑아서 장사를 해야 되겠구만. 그런데 오늘 왕께서 나를 초대하셨는데 아이고 이걸 어쩌나. 아이고, 하지만 뭐 상관없어.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뭘 왕의 초대가 중요하겠어? 이걸 빨리 뽑아다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걸 많이 팔면 아, 벌써 기분이 좋아져. 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어, 이런 어쩌나. 우리 왕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어. 많이 먹거라. 어,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없고 이렇게 조금만 있는 거지. 이상하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어, 무슨 일이냐. 야, 그나저나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야. 어, 왕이시여, 그건 사실 왕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결혼식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를 열 마리나 사서 바빠서 못 온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장사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느냐고 못 온대요.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이럴 수가. 내가 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많은 은총을 주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구나.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군. 알겠다. 이제 초대장 말고 많은 이 우리의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잔치에 참여해 보도록 하자. 네, 알겠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잘 봤나요? 어때요? 왕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왕의 초대니까 어떤 일이든지 뒤로 하고 나는 왕의 초대에 참석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귀찮아, 게을러, 안 가고 싶어, 난 안 갈 거야, 나는 게임이 더 좋아, 나는 그냥 텔레비전 보는 게 더 좋아, 나는 밥 먹는 게 더 좋아 하면서 왕의 초대를 거부할 건가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이 초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 초대를 갈 건가요? 가지 않을 건가요? 언니도 이번 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